임병택 시흥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생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하고 시민 안전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침수됐던 시흥시 안현교차로. 장마철 수시로 피해를 입으면서 차량이 물에 잠기는 등 매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 시흥 지역에서는 지난해 반지하주택 200여 가구가 쏟아지는 비를 이기지 못해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기록적인 비 소식이 예상되는 상황. 임병택 시흥시장은 민선 8기 1년을 맞아 여타 일정을 뒤로하고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임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관련 직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우리 공직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요. 그리고 여러 과가 중첩적으로 이 안전 문제는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관 업무를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다양한 안전 관련 대책들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자. 그리고 꼭 더 강화해 나가자. 시흥시는 반지하주택을 매매할 경우 침수 피해가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또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 시점까지 머무를 수 있는 거점 공간도 마련한 상황입니다. 올해 침수 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시민 안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흥시를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기간에도 우리 시흥시의 자부심, 품격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그렇게 기원 드리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있는 임 시장은 시민 안전 중심의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